네, 2021 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프릿.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KT 롤스터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경기를 만나보게 될 텐데요. 아, 사연이 있는데 사연이 조금 짠합니다. 아, 네. 상대적으로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두 팀의 대결인데요. 네. 1승 5패 팀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진정한 나락 방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어, 팩트 폭격기 고수진 해설. 방금 전 경기에서 2위에서 한 경기만 지면 바로 6위로 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경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죠? 이번 경기는 네. 10위로 갑니다. 아, 10위로. 조금 더 위험한 위치로 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어, 지금 공동 하위에서 네. 어, 단독 꼴찌 자리를 그렇죠. 원치 않게 얻게 되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단두대 매치 중에 뭐 일종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전의를 더욱더 불태우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이 매치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DRX를 만나보도록 하죠. 네, DRX입니다. 클리어, 피치, 아인, 태윤, 준 이렇게 다섯 명의 선수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초반부에 아인 선수와 태윤 선수의 이 캐리 라인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요 최근에 좀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난 경기에서 또 리스 선수의 그 엄청난 사이드 플레이에 굉장히 고통을 받으면서 오늘만큼 좀 바뀐 모습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인 선수가 또 6경기에서 6개의 챔프를 쓸 정도로 상당히 챔프 폭이 넓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떤 변수를 만들어 왔을지 기대가 되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챔피언 폭, 뭐 여러 가지 기본기가 다 갖춰져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게임 내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플레이한다면 오늘 우수한 경기력을 또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이제 한 팀이 나락에 가는 것이 너무 걱정돼서 무승부는 없어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고 계신데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그 승부의 세계 승자가 되겠다. 아프리카 프릭스입니다. 네, 아프리카 프릭스입니다. 아, 아프리카 프릭스는 초반에 트타 유미, 뭐 초반 설계 등등으로 굉장히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네. 갖게 만들었었는데 최근 경기력은 약간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될 것도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자신감을 찾는 경기 운영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 중심에는 트랩 선수가 한 건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트랩 선수가 좀 팀이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밝은 분위기를 이끌어줬고 맵시 선수가 기적의 한타 이미시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승리를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캠상으로만 봐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역시 말씀 주신 대로 트랩 선수의 존재감 때문이 아닌가 싶고 맵시 선수의 이 렐 승리 카드거든요. 그렇죠. 네. 가져와야 됩니다. 맵시가 와, 집중하고 있는 모습. 과연 어떤 이니시를 또 만들어낼 수 있을지 두 팀의 뱀픽을 만나보도록 하죠. 네, 양 팀 다 유일하게 승리를 가져간 챔피언이 탑에서는 카밀, 네. 바텀 뒤에서는 사미라 렐이기 때문에 어허. 이런 부분 분명 의식하고 있을 거고요. 자, 우디드가 벤이 됐고요. 탈리아. 최근에 뭐 레드 쪽에선 거의 뭐 필벤이죠. 워낙에 좀 정글 속도가 빠르고 갱킹도 잘 되다 보니까 잘라주는 모습이 있고 확실히 저번 주차와는 뱀픽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껴지는 게 세라핀이 많이 등장합니다. 세라핀이 미드에서도 활약을 하고 바텀에서 서포터로서도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블루에서 뱅카드로 정말 많이 쓰이고 있고요. 네. LCK에서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의식하시면 될 것 같고 탈리아 없는 상태에서 올라프 밴도 굉장히 유효한 밴입니다. 자, 벨리오스. 이거는 태윤 선수에게 카이사를 주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 밴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프리카 프릭스가 어떻게 좀 대처할지가 좀 궁금하네요. 아, 그리고 레넥톤이 살았거든요? 그렇죠. 2군 리그에서의 레넥톤은 정말 보기 힘든 존재인데 맞습니다. 레넥톤, 판테온, 카이사 이렇게 풀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연 레넥톤을 할지 아니면 나르가 살아있어서 나르 쪽으로 턴을 할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역시 렐이다. 렐. 승리의 부적과도 같은 존재 예. 렐이다. 이니시가 또 기가 막히게 들어간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들었을 때 자신감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더군다나 팀이 불리한 과정 속에서 혹은 팀이 조금 약간 불안정한 과정 속에서 이런 화끈한 이니시 챔프가 팀에 또 굉장한 활력을 불어넣어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렐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고민이 될 거는 와 카밀. 그래도 카밀 근데 이게 레넥톤이 살아있는데 카밀? 그러니까 레넥톤이 카밀한테 세요. 라인전 자체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나르로 또 그런 와중에 나르 레넥톤 약간 버려졌어요. 네. 오, 이렇게 되면 그라가스 서폿이 상당히 유력한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뭐 AP 정글을 같이 써야 된다라는 뭐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저는 가치 있는 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레넥 니달리 그냥 조합을 뽑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나르와 카이사로 카이사에게 조금 더 판을 잘 만들어주겠다라는 의도고요. 현재는 그렇죠. 라인전 구도를 조금 더 힘을 쓰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야로 3픽으로 고르면서 상대의 진입형 한타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는 아프리카 프릭스입니다. 자, 니달리가 벤이 됐어요. 라인전에서 강점이 있는 DRX였다 보니까 네. 이 협곡에서 뛰노는 니달리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저격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판테온이 여기까지 살아오는 경기도 사실 흔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카멜 트페, 뭐 카멜 갈리오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DRX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판테온도 밴을 했는데 네. 이러면 남은 정글 중에 선피 카드로 뽑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그레이브즈가 그나마 제일 떠오르는 과정 속에서 자, 갈리오 네. 밴 말씀 주신 갈리오 네 이러면 정글 일단 나오긴 나와야겠죠? 그라가스의 존재 때문에 아 네 이거 올라프도 지금 뭐 벤이 되어 있고 지금 우측은 사실 정글 5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디로도 잘려있는 상황이고 일단 정글을 숨기겠다. 감춰요. 이러면 정말 특이한 정글이 5픽에서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희는 뭐 여러가지 정글들을 만나봤고 네. 특히 챌린저스 리그에서만 볼 수 있는 정글들도 자르반도 나왔었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DRX에서 그러면 여기도 아지르? 고민이에요. 아지르가 저는 좋아 보이는데 오! 예! 카소스 한 방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역시 한 방 역시 카소스에 합쳐지는 아인의 이렐리아까지 그렇죠. 이거 혹시 케인? 케인 나오나요? 문도? 문도? 그러니까 앞에서 버텨주는 느낌으로 문도를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렐리아도 파고들고 나르도 파고들기 때문에 제가 세주안이 괜찮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저 세주안이 말하고 싶었거든요 진짜로. 아니 아 5초만 더 있었으면 빨리 말했어야 되는데 세주안이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대기실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예, 결국 나왔습니다. 그게 오늘이 됐어요. 아 아깝습니다. 이게 세주안이가 얼마만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APL에서는 몇 번 나오기는 했지만 예, APL에서 나온 적이 없죠. 자 이게 라인전 상황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카서스도 라인이 좀 밀어붙이고 좀 힘이 있어야지 라인에 힘이 있어야지만 좀 제 위력을 구사할 수 있고 지금 DRX 입장에서는 아인 선수, 클리어 선수, 뭐 태윤 선수 라인전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거든요. 맞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카서스도 초반에 정글링을 좀 말려놓지 않으면은 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파괴력이 높은 챔피언이다 보니까 네. 나중에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었던 게 세주안이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네. 정글 쪽에서 말리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후반 단계 가면은 저 카서스를 막기 위한 억제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에서 등장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정글링을 얼마만큼 따라갈 수 있을지가 좀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일단 조합의 균형과 밸런스도 맞춰야 되고 선수들도 준비해온 카드겠습니다만 그레이브즈가 지금 굉장히 섭섭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괜히 기분이 나쁘죠. 네. 아니야 나를 놔두고 저런 카서스와 세주를 쓴다고? 오호. 약간 이런 기분이 들만한데 세주아니 카밀이 또 워낙에 유명한 시너지니까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 의식해서 트랩 선수의 캐리력을 올려주는 조합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DRX 입장에서는 라인전에서 압도하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아프리카 프릭스의 세주아니와 카밀 뭐 이런 조합 들에서 밀릴 수 있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확실히 한타 쪽에서의 CC 연계가 훨씬 더 좋은 게 아프리카 프릭스의 조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잘 견제해서 어그로 핑퐁 같은 것들을 잘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DRX의 조합이 되었어요. 자, 카서스가 굉장히 흥하는 경우도 물론 많습니다만은 자, LCK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모습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즌 32번째 매치 승리의 여신은 누구에게 웃어줄까요? 경기 속에서 확인하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블루 진영에서 DRX가 경기를 펼치겠고요. 아프리카 프릭스의 진영은 빨간색 레드 진영입니다. 네, 혹시 들어오나 싶어서 살짝 대기를 해보는
그러니까 이게 고수진 해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카서스 대 세주아니의 정글링 자체는 카서스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주아니는 이 카밀과 혹은 레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야지만 그 성장폭을 좁힐 수 있고요. 만약 무난하게 카서스가 성장했을 때 아인 선수하고의 그 합류, 그 두 챔피언이 같이 만들어내는 킬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수가 돼서 확실히 초반 단계 움직임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목적이 되게 뚜렷한 갱킹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서로 파밍 하는 구도로 갔을 때는 여섯 캠프 다 도는 시간에서 카서스가 한 캠프가 더 남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주아니 같은 경우에는 캠프를 버리더라도 탑쪽 갱킹을 가서 나르를 확실하게 말려놓는 식의 운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슬쩍 아프리카 프릭스가 좋아하는 블루 작전을 거는데 작전에 대비가 되어 있거든요. 또 잡아서 카밀가 올 줄 알았다. 올 줄 알았다. 기다렸다. 뛰면서 레이진이 랩시 왔고. 아 근데 이게 잘 빠져나와. 근데 반격이. 근데 CC 연계가 되지 않았고. 아니 4대인데 그냥. 근데 4대 5거든요. 초반 단타죠. 아니 전멸까지 쓰면서 들어가서 올라가서 랩시. 카이사가 펌을 먹었고요. 카서스. 자 간발의 차이로 카이사 펌을. 위험해요 카서스. 죽어받고 카서스 잡히고. 그림이 이상합니다. 1레벨 싸움, 1레벨 싸움. 그리고 이런 동안에 나르가 라인 밀고 있거든요. 나르! 자, 이러면 나르 빼놓고 킬도 네. 더 가져가고 나르가 라인 밀고 있고요, 정글도. 아니, 나르는 좋아하죠. 나를 빼놓고 너네끼리 놀면 나는 좋지.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인데. 자, 킬은 아프리카 프릭스가 먼저 가져갔습니다만은 탑 상황은 나르가 웃을 수가 있는 그림. 야, 이거 묘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이득이냐고 좀 말씀드리면 보고 말씀드릴게요. 카서스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이기도 한 게 세주아니가 초반에 정글링이 좀 느려요. 그 부분을 견제하고자 들어왔고 딱콩을 계속 쏘잖아요. 그래서 4대 5지만 어느 정도 싸움이 되는 모습이 있었고요. 사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4대 5인데 그냥 전멸 쓰면서 막 들어가가지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한 것 같고 이런 화끈한 매운맛. 아 네. 진짜 매운맛입니다. 1레벨부터 불타오르는 이곳이 바로 챌린저 스링크.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불탔죠. 그게 카밀이 되었고 세주아니도 불타버렸습니다. 지금 정글링이. 그렇죠. 지금 굉장히 초반에서 킬은 많이 먹었습니다만 DRX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는 카이사가 킬 가져갔고. 맞습니다. 이 킬을 챙긴 발키리 선수이기는 한데 라인 네. 주도권 자체는 태윤 선수가 무난하게 먹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초반 흐름은 DRX가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이거 1레벨 상태로 밀려나면 이거 아니 이거 어떡해요 이거. 저기까지 밀어붙입니다. 심지어 이거 W 맞춰놨기 때문에 라인 네. 있어도 싸울 만한 각이 생겼고요. 아프리카 프릭스 이거 어떡하니까 안 먹을 수도 빨리 없고. 빨리 구해줘. 자 구조대가 오죠. 구조대가 왔어요. 네 오리아나 구하러 왔어요. 자 스톰이 와서 아니, 구조대도 이거 조심할 필요는 있거든요. 네, 카서스도 왔어요. 3레벨이거든요 태윤이. 거리와 피치가 빠릅니다. 아프리카 프릭스 1렙! 자 라인 아직 남아있고 스톰이 지금 라인을 지우려고 하고 있고 세주아니 죽었고요. 여기가 어디냐? 내가 여기 왜 왔지? 자 DRX 준이 킬을 또 가져갑니다. 이거 리게 만드나요? 큰일 났습니다. 바텀은 예. 아프리카 프릭스 큰일 났어요. 완전 망했죠. 이거 스크린 때 무조건 리방이거든요. 자야를 그렇죠. 조용스럽게 채팅 퍼즈 딱 하고 죄송한데 리겐 좀 부탁드려요. 네.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올 만한 상황인데 뭐 아직 경기 극초반입니다만은 역대급으로 망한 바텀이에요. 아 이게 바텀만 망한 게 아니라 비드도 망하고 정글도 망하고 그쵸. 탑도 망하고 이거 안 망할 라인이 없어요. 4분 30초에 1레벨. 야 이거는 진짜 이 태윤 준의 이 카이사 그라가스가 각을 진짜 예쁘게 잘 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네. 카서스까지 온 줄 알고 뒤쪽 라인을 잡고 있던 아프리카가 오히려 크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 순간이동으로 합류한 스톰 선수도 고립이 되면서 맞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나왔죠? 그 사이에 라인 다 밀어놓고 아이는 조금 천천히 왔거든요? 자 이제 탑에서 그래서, 한번 극복을 해보자. 네 탑쪽 라이브에서 탑쪽에서 한번 역시 세주카미 이러려고 뽑은 거거든요. 세주카미 전보다 끊었거든요? 근데 전면이 네. 있는데 한대더 한대더 잡아냅니다. 아프리카 프릭스 미니언 길막 미니언 길막 어휴 단신 살았고요. 묶이면서 미니언이 길박해서 타워가 다시 한 건 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확실히 조합 컨셉을 잘 살렸어요 탑 쪽에서. 그러니까 카밀과 세주아니가 굉장히 잘 맞는 것은 서로 평타를 좀 많이 치면 스택이 빨리 쌓이다 보니까 그 힘으로 상대방을 끊어내는 게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탑 쪽에서 주도권을 일치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나르가 시작을 너무 좋게 하는 바람에 아프리카 프릭스의 게임이 되게 힘들죠. 현재 키를 가져갔지만 저희가 앞서 약간 농담적으로 나락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와 나락에 가지 않겠다라는 두 팀의 결연한 의지가 이게 뭔가 게임이 이미 지옥에서 펼쳐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상황이라서 어렵습니다. 이거 세주안이는 정글 도는 것보다 계속 라인 풀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근데 세주안이가 뭔가 갱킹이 잘 되는 챔피언은 맞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카서스가 레벨이 오. 이걸 다이브 가는구나요? 아이돌 다이브는 좀 스톤이 하나 맞고 스톤이 하나 만들어줘요. 아이 선수 이러면 버리 이게 왼떡 이게 왼떡 한입만 버리가 이게 왼떡이냐 1킬을 또 기록합니다. 이것도 다이브를 그냥? 카서스 궁지원 과감한데 준 바로 잡죠? 이거 쫓아가서 마무리 맵시가 돌면은 맵시가 네 이걸 또 살아갔어요. 경기가 묘해지는데요. DRX가 조금 흥을 내는 사이에 아프리카도 나쁘지 않은 대처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서로 교환이긴 하지만 네. 서포터와 원거리 딜러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DRX가 분명히 이득이거든요. 바텀 상황은 그렇고 미드에서는 아인을 네. 또 버리가 기분 좋게 끊었기 때문에 두 상황을 합친다면 그래도 아프리카가 조금 그렇죠. 두 상황을 합치면 조금 재미 본 게 아닌가. 사실 그냥 정상적으로 갔으면 아프리카가 고통받아야 되는 매치업은 맞는데 네. 여기서 아인 선수가 좀 무리를 하긴 했습니다. 상대 정글 위치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과감하게 들어갔지만 이 스킬을 잘 피한 스톰 선수의 좋은 플레이가 네. 있었고 버리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데 동아줄 내려온 느낌은 있죠. 그렇죠. 자 일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뭐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푸라기가 옆에 많이 떠 있습니다. 요거 지금 모아가지고 떠 올라야 됩니다. 아프리카 맞습니다. 어렵지만 좀 버텨내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바텀 쪽은 제가 볼 때 극복하는 게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네. 또 레이 상대로 그라가스가 대처가 좋은 챔피언이다 보니까 갱각이 쉽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카밀 6렙 찍었고 나르가 전멸이 없는 상황일 때 탑 갱킹을 한 번 더 깔끔하게 들어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조합적으로 탑 정글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매치업이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아, 이 바텀 그나마 이제 미드가 좀 풀렸다는 게 다행이긴 하네요. 네.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미드 쪽에서 킬이 나오지 않았으면은 어쨌든 반반 가는 라인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였거든요. 뭐 정글이 오고 이게 아니라 타워까지 그냥 푸시하면서 킬을 만들어 버릴 정도로 압도적으로 유리한 DRX의 상황. 네, 태윤, 준 이 바텀 듀오가 초창기에 정말 잘해줬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를 지금 다 풀어냅니다. 그리고 준 선수 나올 때마다 많이 언급드리는 게 되게 적극적으로 잘하잖아요. 근데 이기는 판에서는 저런 선수가 최고거든요. 그렇죠. 와 이번 판 진짜 물 만난 고기 같습니다. 다시 DRX 바텀! 타워도 개의치 않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고 위쪽으로 렌 올라오니까 이게 밀고 들어오긴 하는데 딜이 되나요? 안될것같은요. 버리도 힘이 네. 일단 힘이 부족해요. 솔방울탄도 그냥 터뜨렸어요. 큰일 났어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이거 어떡해요. 카밀도 죽었는데 전령을 또 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9분 20초에 5천 골드 바텀에 지옥문이 열렸어요! CS 60개! 네, 말씀하신 표현 너무 좋네요. 지옥문입니다. 스스로 못 닫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와, 정글을 도와주러 왔다가 정글까지 빨려드는 지옥문! 아, 그 지옥문에서 지금 악마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고 카이사 이거 어떻게 잡았죠? 그냥 들어오다가 와드 설치하러 왔다가 이거 전령 먹으려고 솔방울탄 터뜨렸는데 딱 만났나 보네요. 이거 반가워 이런 느낌이죠. 에이. 갑자기 여기서 심지어 전멸이 없는 카밀이다 보니까 바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나르가 여기서 도와주면서 킬이 나와줍니다. 이거 진짜 헬게이트 열렸는데 이거 웬만한 엑소시스트 아니면 못 맞거든요. 카이사 이거 5킬인데 이거 뭐 그렇죠. 10분인데 무슨 돌풍에다가 톤 날다 보면 이거 어떡해요. 10분에 아니. 지금 5천 골드가 넘게 벌어져 있고 그대박은 지금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래도 투텔 다오거든요. 근데 이게 저런 집합 주는 잡을 수 있어요. 주는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투텔을 타긴 탔는데 1대1 교환이면 그냥 말하죠. 드세요. 투텔 타고 1대1 교환
진짜 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안 남는 장사. 미드네. 그러니까 최근에 10분에 CS를 40개 먹는 판이 원딜이 언제 있었습니까? 아, 어? 전 늘 그런데.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죠? 어디서 보던 상황. 제가 슬플래시 데미지를 넣었네요.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네. 자, 미드에서도 라인을 밀어둔 것이 아니라 바텀에서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팀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한방 설계를 했던 건데 그것도 잘 빠져나간 DRX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아, 이게 저희가 초반부에 걱정했던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글 간의 랩차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요. 네. 이게 지속이 되면 세주하니가 힘쓸 곳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장형 정글러들이 유행하는 것도 정글링이 한번 꼬여버리게 되면은 복구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세주하니가 딱 그 면을 너무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본인의 의지는 아니겠지만 본인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제가 사실 가끔씩 경기가 많이 기울었을 때 두 분 해설들께 네. 아, 어떻게 하면 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어떤 그런 질문을 드리기가 좀 죄송할 정도로 아...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현 상황이고 바텀에서 CS가 지금 60개가 넘게 벌어져 있고요. 이거 혹시 골드 볼 수 있을까요? 와, 7,000원이에요! 아... 미드가 4,000원인데! 어떡해요... 4,000원... 압도적입니다, 카이사. 저거는 진짜 한 코어 반 정도 차이 난다는 얘기고, 지금 저 카이사 4명이서 덤벼도 하나 혹은 2명까지 데려갈 것 같거든요. 그래도 아프리카 프릭스가 극복할 수 있는 조합의 장점이 있다면 네? CC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끊어먹는 플레이가 연계될 시에는 득점을 다수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DRX가 몸을 좀 앞으로 세워주면서 실수를 해주는 포지션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브리카 프릭스가 이 힘든 상황에서 버텨내면서 상대의 실수를 넙죽 받아낼 수 있을지. 아, 일단은 네, 말씀 주신 대로 계속해서 버티면서 각을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DRX가 솔직히 침착하게만 하면 역전각이 안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2군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순간적으로 흥분하면서 달려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계속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이 태윤 선수. 자, 카이사 지금 12분 때에 징수의 총까지 뽑아내온 상태입니다. 네. 징수 또 당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원콤이에요. 저거 그냥 칼날비 세대 치고 Q 쓰고 평타 치잖아요. 안 죽는 지금 챔피언이 없습니다. 현재 맞아요. 아니, 지금 태윤 선수가 너무 똑똑한 게 자기만 안 잡히면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네. 공허 추적자 막 부시 쪽에다 확인하면서 안정적으로 게임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면 빈틈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파트너인 준 선수도 꼼꼼한 게 부시 뒤쪽에도 와드를 설치해주면서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중요한 한 방을 받아쳐야 할 텐데요. 자, 그 기회가. 그리고 태윤 쪽에서는 뭔가를 풀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3대3으로 대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술통폭발 강 나오면 준서수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냥 카이사가 긁어지고 진홍국을 뿌려버리면 최소 두 명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교환을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현재. 그렇죠. DRX가 초반부터 네. 아싸라는 모습. 두 팀의 경기가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끌려갈 거다라는 예상하신 분들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초반 단계에서의 변수 자체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기억 다시 해보면 1레벨 싸움에서 4대 5인데 과감하게 들어갔던 건 DRX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바탕으로 지금 이 결과를 만들어낸 거니까요. 맞습니다. 진짜 공격적이고 그걸 바탕으로 정말 완벽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대부분 그런 초반 인베 플레이를 계획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일단 조합 딱 나오자마자 이거 가자. 네. 나는 사인이 먼저 준비가 돼 있던 건데 굉장히 공격적인 시도를 초반에 했던 것이 잘 먹혔고 그것이 지금 이렇게 경기를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뭐 연습하는 과정 속 그리고 챔피언의 이해도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세주하니가 초반 인베이드에 안 좋으니까 우리가 확실히 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부터 정말 DRX의 좋은 흐름을 계속 예고하고 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어쨌든 아프리카 프릭스가 이 게임을 뒤집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저 카밀 나르 구도에서 카밀이 무조건 이겨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절대 답이 나올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라인 상황에서 세주하니가 카서스랑 맞닿고 있는 것보다도 그냥 모습을 감추면서 계속 나르 쪽 압박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할만하다. 그래도 좀 해볼만하다라는 것이 카밀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뱀픽 단계에서도
카서스를 보고 뽑은 세주안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매치업상으로는 카서스 보고 세주안 일반적으로 뽑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 뽑았던 얘기는 그 카멜과의 연계 시너지를 생각하고 뽑은 거니까요. 계속해서 둘 간의 그런 호흡 플레이를 기대해 봐야겠죠. 자, 탑에서도 1차 타워를 얻어내는데 성공하고 그래도 안으로 설치니까 보죠? 길 막아야죠, 배치기 못하게. 오. 네, 이런 거 좋아요. 응. 두 분의 해설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준 선수가 굉장히 넓은 활동력과 시야 싸움에서 시야 장악력을 가져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분명히 조금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프리카에서 탁탁 잡아채는 데 성공한다면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기회를 한번 킬 잡으면서 얻어냈고. 네. 아, 이 피치 선수 너무 여유가 있다 보니까 목도 좀 죽이는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그냥 정글만 계속 돌아주면서 내 거 먹고 상대 거 빼먹고 그리고 지는 곳 타이밍 간간히 봐주고 이것만 해줘도 지금 1.5인분을 해줄 수 있는 카세스의 상황이거든요. 네. 너무 좋습니다. 현재 실제로 레벨도 지금 라이너랑 똑같은 레벨이라서 너무 잘 껐죠? 자, DRX가 또다시 두 번째 용을 가져가고 있고 참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두 팀 모두 경기 지금까지 성적이 1승 5패다 보니까 드래곤을 가져가는 확률이 굉장히 낮았었어요. DRX가 이번 오늘 경기까지 포함해서 이제 세 번째 첫 용을 가져가는 성공을 한 거고요. 그 용 스택을 네 개를 쌓을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저희 분위기상으로는 스트레이트로 그냥 4개 달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참에 지표상으로 좋을 수 있어지는 마지막에 사회가 불렸어요. 속가내는데 성공을 하고. 야, 이 준의 드라가스 그냥 역시. 야수 같아요. 준은 아, 준의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 정말 화끈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발목을 잡을 때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화끈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굉장히 장점이 많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준 선수의 어떤 성격과 캐릭터가 분명한 서포터구나 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RX가 골드를 만 이상 벌려내는데 성공을 했고 또 네. 굉장히 좋았던 거는 유리한 상황에서 미드 억제기를 굳이 밀지 않아도 우리가 이득 볼 곳이 많으니까 상대방에게 공성 미니언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발키리는 어떻게든 이걸 밀으라고 지금 미니언들한테 주문을 좀 걸고 있어요. 그렇죠. 상대가 미드라인을 못 먹게끔 만드는 플레이라고 해주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퍼 미니언이 나오게 되면 이제 레드 진영의 미니언이 나갈 때 다 모두 슈퍼 미니언한테 쓸리기 때문에 네. 한 라인 웨이브를 못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렇게라도 쫓아가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인 못 먹게 하고 90골드씩 차곡차곡 정립을 해보자 그렇죠. 라는 어떤 계획. 그래서 소년이 이거 맞으면 안 되는 걸 맞았어. 최초. 그래도 사람들 카서스 근데 진원고. 자, 버리가 매달려줬고 진원고기 있어서 이거 버리까지. 마무리. 이거 카이사. 카이사. 카이사를 끄는데 성공했고 현상금을 가져갑니다. 근데 현상금을. 근데 서포터가 먹었어요 1,000원을. 네비 가져갔고 한 번. 이거 또 추가 싸움. 오 트레비. 좋은 싸움을 보여줍니다만은. 근데 이거는 이득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분명히 이득은 이득인데 말씀하신 대로 네. 현상금을 네. 죄송합니다. 전국 서포터 협회에서 그것도 기분 나빠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고릴라 해설이 보고 있다면 화도성을 네. 질렀을까요? 안 그렇죠. 질렀을까요? 아니, 맵시 없었으면 못 먹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당연히 할 얘기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잘 컸다 보니까 좀 과감하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세주안이를 잡는 플레이는 가능은 했지만 결국에는 팀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만들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골드를 발키리 선수가 가져가고 아래에서 또 교환이 일어난 게 2대3이 되었다라면 아프리카 프릭스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제압 골드가 남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와, 근데 그런 와중에 트랩 진짜 상대 2스킬 흡수하면서 때려박는 딜이? 역시 이 선수 재능 있습니다. 자, 일단 한 번의 좋은 싸움. 지금 상황에 비해서는 아프리카 프릭스가 굉장히 잘 싸운 싸움이었습니다만은 자, 실리가 크지 않습니다. 뭐 따라가고 있는 정도까지는 네. 아니고 다시 바로 옮겨서 이거 근데 스틸하면 모르거든요. 사렙 차긴 한데 버리 네, 사렙의 차이긴 한데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돼요. 버리 들어가야 돼요. 버리야 못 들어갔고 못 들어갔어요. 준이 여기 나와서 그걸 끝까지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나를 벽궁
벽불 벽궁. 그만큼 간절하게 이 벽을 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렇죠. 준 선수가 진짜 마킹을 완벽하게 했고요. 저는 버리의 의지를 봤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아... 버리 선수 지금 코피를 흘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 안타깝습니다. 본인을 네. 희생해서라도 이걸 어떻게든 스틸에 오면 반전의 기회가 있기는 했거든요. 네. 정글러들에게는 어떤 스틸의 본능적인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에 손이 조금 닿지 못하게 준이 붙잡고 늘어졌어요. 맞아요. 그렇게 또 커버 플레이가 있었고요. 아 그래서 물이 새고는 있지만 터지지는 않고 있다고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발언을 통해서 거의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는. 자 일단 발언에 전원이 참여하지 않고 라인을 또 밀고 있는 선수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덕분에 스톰 선수가 지금 성장을 좀 했죠. 네. 그래서 시작할 때 DRX 선수들의 표정이 많이 좀 어두웠다라고 저는 느꼈었는데 아인 선수는 되게 많이 풀렸네요. 그만큼 경기가 좀 무난하게 잘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번 드래곤까지 먹어주면서 아래쪽을 향해 모든 인원이 가버리면 공성 미니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 플릭스가 아래쪽 어깨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프리카 플릭스의 희망이었던 트랩도 자 점차 그 힘이 빠지고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탑 대 원딜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탑이 일방적으로 쫓아가고 일방적으로 잡는 그림이 정상적인데 그렇죠. 아니 태윤 선수가 너무 잘 커가지고 전멸 쓰면서 들어갑니다. 과감하게 붙으면서 태윤이 또 왔어요. 아 이건 안 되겠네요. 사실 제법 어느 정도 잘 큰 원딜이라 하더라도 붙는 데 성공하면 네. 데미지 없이 붙는 데 성공하면 사실 웬만한 원딜은 잡아먹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원딜이 그냥 원딜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말도 안 되게 성장한 원딜이라서 태윤 잡히나요? 자 나오는 족족 공격을 하면서 자 그러나 태윤을 끊어내는 성공을 했고 여기서? 이거 한 번 더 버틸 수 있는? 그래도 이게 바로 버프 미니언이 되면 지금 거의 챔피언만큼 되거든요. 지금 미니언들도 무섭습니다. 아~ 미니언도 무서워요. 녹습니다. 프리카 미니언도 프리스. 쉽지가 않고 자 넥서스 두드리면서 미니언들이 마무리 GG! DRX 초반 인베이드부터 강력한 압박이 결국 승리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블루 쪽으로 인베이드 들어가는 건 아프리카가 정말 좋아하는 전략인데 그 부분을 반대로 본인들이 해내면서 굉장히 초반 흐름을 좋게 가져갔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과감한 다이브들이 인상 깊은 한판이었네요. 자, 브리카 프릭스 참 뼈아픈 패배. 본인들도 올 것에 어느 정도 대비를 했었는데 거기서부터 스노볼이 너무 크게 눈덩이가 너무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뭐 조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본인들도 준비했던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초반 시작하자마자 경기가 터져버리다 보니까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아 이런 부분에서 좀 다시 한번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DRX는 본인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그 좀 본능적인 플레이, 날카로운 플레이가 터져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DRX도 그동안 상당히 좋은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승리까지 이어내는데 좀 아쉬운 연결고리를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극초반부터 너무 기울이고 나니까 뭐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뱀픽 단계에서도 정말 똑똑했다고 봐야 되는 게 상대와 본인들이 정글 밴을 많이 한 상황에서 남은 정글 중에 카서스를 먼저 가져왔던 게 꽤나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고 덕분에 상대가 카서스를 보고도 카운터 맞는 세즈를 고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 네. 이런 점이 좀 재미가 있었던 매치업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카서스를 선택할 때부터 라인전이 좀 중요하다. 라인전에서 압도하지 못하면 카서스 픽이 조금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뭐 모든 라인이 네. 순식간에 제압을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진짜 기본적인 라인전에서부터도 초반에 인베이드에서 많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정말 쉽지가 않았고요. 너무 아쉽겠네요. 네, 네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경기가 프릭스는요. 초반부터 본인들이 하고자 했던 전술을 하나도 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지금 많은 팬분들이 아프리카 힘내 뭐 이렇게 많이 아프리카 힘내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계신데 정말 이 경기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다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아니 이걸 4대5를 저렇게 들어가는 게 참 가능한가 싶은데 네. 이게 해냅니다. 사실 사수신데 상대방이 빠지는 과정에서 전멸을 미리 쓰긴 했지만 맵시가 한 번 더 들어간 게 있긴 했었거든요. 그걸 보고서라도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정말 대단하고요. 발키리가 더블킬 얻은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푸시 당하면서 바텀 듀오가 타워 뒤까지 밀렸고 네, 구조대가 왔는데 구조대가 아니라 재물이 됐습니다. 잡아먹었어요. 네. 아 진짜
끔찍하죠. 이러면 바텀 쪽에서 아무리 2킬을 먹었지만 라인 복귀가 늦어졌고 상대 바텀한테 라인 주도권을 밀려버린 거니까요. 참 마음 아픕니다. 아인이 라인 다 라인 다 밀어먹고 왔더니 위쪽에 정글도 있네. 네. 그럼 추가 득점까지. 심지어 가장 팀에서 좀 길을 뚫어줘야 될 트랩마저도 여기서 잡혀버리면서 게임이 진짜 힘들어졌었고요. 1대1이었다면 몰랐으나. 아, 와. 여기서 그냥 뭐 2대3이든 2대2든 뭐 그런 거 없고. 네. 우리 바텀이 최고다. 아니, 않아요. 또 죽었는데 비웨이브잖아요. 두 배로 선회거든요. 2대2 한번 밀어봤는데 힘이 부족하죠? 아, 너무 세요. 그냥 원딜 감성으로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고수진 해설도 마음이 아픈 게 저렇게 웨이브가 남았는데 다이브 당해서 죽으면 진짜 게임할 맛 안 나거든요. 죽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고 있죠, 저렇게. 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네. 자, 카서스 마무리까지. 그리고 버립 컷. 과감하게 좀 들어가 주면서 플레이하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었고요. 네. 사실 이게 거의 뭐 두 명에서 세 명, 네 명을 상대하는 장면이 계속 여러 차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바론스키를 한번 노려보고 싶었습니다만은 준이 마크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다섯이 오지 않고 셋이었고 네. 자, 일단 방어조만 두 명이 투입이 되면서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이게 원래 원딜과 탑의 차이다라는 것을 또 클리어가 보여주었죠. 전부 같이 잡아먹고 올라가면서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자, 지금 뭐 평균 13, 14렙이고요. 네. 저쪽은 아직 9렙. 그렇죠. 한 자리 수까지 있었습니다. 와. 자, 딜란 그래프 카이사가 압도적인 가운데 그 가운데 나르도 열심히 엔티를 넣어줬습니다. 그렇죠. 참 아프리카 프리스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불리한 과정 속에서 데미지 열심히 넣어준 모습들이 분전했다고 느껴지고 네. 그럼에도 이 DRX의 바텀 강했습니다. 바텀에서 너무나도 압도적이었고 네. 지금 저는 프로 경기에서 타워 뒤까지 밀려나는 그림을 얼마만에 봤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심지어 2대2 상황에서 이런 장면을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거든요. 네. 태훈 선수와 준 선수의 이 바텀 듀오 칭찬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글이 와서 3대2 상황에서도 대려 재물을 만들어버리는 야. 미드가 와서도 미드도 해결을 못하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갑니다. 겁이 없어요 그냥. 자, DRX 자 오랜만에 승리. 자, 이 승리의 주역 누굽니까? 태윤! 역시 어느 정도 예상된 카이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 빅웨이브를 쌓아놓고 본인들끼리 의도해서 다이브를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팀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상성을 무시하는 카이사의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이 11킬 2데스 4호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야, 확실히 DRX가 뭔가 힘을 쓸 때는 이 아인 선수와 태연 선수 이 캐리라인이 힘을 써줄 때라는 느낌을 좀 받네요. 네. 이 선수가 좀 폼이 돌아온 듯한 모습이 보이니까 확실히 팀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살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경기력 기대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태연 선수의 카이사 초반부터 굉장히 잘 풀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유리함을 계속해서 활동적으로 탑으로 미드로 자리를 네. 옮겨가면서 영향을 계속 끼쳐줬습니다. 맞습니다. 원딜이 할 수 없는 약간 운영적인 플레이까지 더할 수 있는 카이사를 가지고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더욱더 의미 있는 장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프리카 프릭스 뭐 이런 정도의 성장의 카이사라면 사실 2대1도 어렵고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힘든 게임을 했습니다만은 그 성장의 기반은 카이사가 또 깔았다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죠? 그렇죠. 이 카이사라는 챔피언을 많은 선수들이 사랑하는 이유가 이런 폭발적인 모습들 때문인데요. 오늘 잘 보여줬습니다. LCK까지 포함해서 네. 체인저스 리그에서도 카이사의 픽률은 거의 뭐 압도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카이사를 일단 놓고 카이사에 대한 해법을 찾는 뭐 카운터픽 이런 걸 준비하는 그림인데 이 정도 힘이라면 이건 뭐가 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DRX와의 경기에서 DRX가 아필리오스를 밴한다면은 카이사는 분명히 경기해야 될 챔피언인 것 같네요. 네, 네 줄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 태윤 선수 아 전원 만장일치. 네, 8명이 모두 네. 원딜. 안도의 한숨을 쑤시는데요. 다행이네요. 두 번 연속이었다면 거의 도전장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만약에 다른 포지션을 주셨으면 뭐 예. 저는 준 선수에게 줬을 것 같습니다. 준 선수에게. 네, 준 선수가 없었으면 이런 플레이가 나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준 선수 주고 싶었는데 혹시 아니에요. 아니군요. 네, 가지고 싶죠 사실은. 네, 인터뷰 준비됐습니다. DRX 승리 1등 공신. 자, 태윤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윤 선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POG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POG 받으신 소감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반답으로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네. 태윤 선수 그 1레벨에 어떻게 보면 네. 4대5 싸움인데도 막 앞으로 전멸 쓰면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 상황 네. 좀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블루 쪽 인베 가서 반으로 방가를 하려 했는데 이제 카미카지 올 수도 있다 해서 4대5 상황이 나올 것 같았는데 카사스 1레벨이 너무 세서 하나하나 때리다 보니까 이긴 것 같습니다. 카소스의 1레벨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들어갔다. 인베이드를 해야겠다라는 작전은 언제쯤부터 계획이 됐나요? 딱 픽을 하자마자? 아니면 시작되자마자? 5명 5대5 이제 피창이 다 나오고 나서부터 인베이기를 했습니다. 와, 아, 벌써 그때부터. 네. 그리고 궁금한 게 바텀 쪽에서 1레벨 단계 비게이브를 쌓아놓고 2레벨 때 다이바는 상황을 만들어냈었잖아요. 어떤 근거 네. 때문에 상대방을 뒤쪽까지 밀어내면서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저희 일단 비게이브를 만들고 나서는 상대가 스펠도 좀 빠져있고 저희만 2레벨이기도 하고 세주아니가 좀 말려서 레벨링도 안 돼서 위치는 정확하진 않았는데 저희는 그런 다이브를 참지 못해서 받기로 했었습니다. 참지 못했군요. 지금 막 내 안에 강함이 용솟음 치고. 네. 네. 사실 뭐 저 정도 티어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 태윤 선수처럼 성장을 우연히 하면 너무 흥분한 나머지 네. 내 안에 강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되려 있는데 태윤 선수도 가끔 그럴 때가 있네요. 이럴 때 어떻게 좀 억제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네. 스크림에서는 잘 억제를 못하는데 대회여서 억제를 한 것 같습니다. 스크림 때는 태윤 선수조차도 그런다는 얘기죠? 막 강함이 막 주체 내 킬 보면서 템 보면서 예. 막 맞습니다. 태윤 선수가 또 선호하는 챔피언 가장 자신 있는 내 랜드마크 뭐 어떤 시그니처 픽이 있잖아요. 누구 하면 누구 이렇게 떠오르는 예. 태윤 선수가 좀 갖고 싶다 하는 챔피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챔프가 쓸 날이 온다면 이즈리얼. 그러면은 다음 패치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다음 패치 때는 혹시 쓰실 생각 있으신가요? 버프 있거든요. 네, 전 쓰고 싶습니다. 이즈리얼이 좀 자주 나오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확실히 자신 있는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버프 되고 다음 패치 버전이 나온다면 태윤 선수의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이겼는데 앞으로는 연승해서 높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뭐 끝으로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DRX의 오늘 경기력 초반부터 너무 잘 풀리긴 했습니다만 압도적이었습니다. 사실 엑스펜션 이 구본택 감독이 합류를 하면서 좀 팀 분위기가 달라진 게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말을 조심하는 걸로. 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얼마 안 달라진 거. 그럼 구본택 감독이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더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재밌게 하자. 네. 어떤 재밌게 하자는 좀 즐기면서 같이 파이팅하고 네. 팀 분위기가 성적에 영향을 받지 말고 으쌰으쌰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준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태윤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엑스펜션 구본택 감독이 온 이후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제가 선수 시절에 또 같이 했던 친구인데 네. 네,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요. 아직까지는 서로 간에 낯가림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네요. 네.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뭐 뒤섞이고 편하게 말을 하기는 그러나 네. 분위기는 잘 가져가자라는 팀 분위기 가장 중요한 것도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밌게 하면서 흥미도 유발하고 그리고 한두 달 지나면은 그 색깔도 받아들일 거잖아요. 네. 그때는 또 구모드 감독의 색깔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DRX가 이번 승리를 통해서 더욱더 강한 경기력을 갖추고 자신감을 선수들이 얻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 뭐 좌절할 필요 없죠? 네. 그렇죠. 초반에 사고 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본인들이 분명 오늘 준비했던 게 있을 텐데
아쉽지만 떨쳐내고 내일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 선수들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선수 시절에도 뭐 이런 좌절할 수 있는 경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멘탈 잘 잡고 내일도 경기가 있으니까요. 더 좋은 모습을 내일 보여주면 되니까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두 번째 경기 DRX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옵니다.